장어 먼저 귀를 뚫어라. 안녕하세요. 감동영어의 이성열입니다. 영어를 읽고 쓰기를 하려면 알파벳을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네. 알파벳을 모르는 채 영어를 읽고 쓰고를 할 것이다 하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영어로 듣고 말하기를 하려면 영어에 있는 발음들을 제대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째 이제 세션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할 발음은 이 장모음입니다. 오늘도 이제 항상 저를 도와주는 김나영 학생이 옆에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처음에 시작하는 거 항상 있죠? 네. 저번 시간 했던 거 반복하기, 복습하기. 네. 저번 시간 했던 발음이? 저번 시간 했던 네. 발음이? 아와 오의 중간 발음. 네. 네. 발음 C가 요령이 거꾸로 뒤집혀진 발음이죠. C, 알파벳 C가 이렇게 옆으로 네.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그 모양인데 자, 발음 요령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발음 요령이 네. 그냥 자연스럽게 R을 발음하다가 네. 턱을 떨어뜨리고 네. 그 상태에서 혀의 위치나 뭐 입의 위치가 변함이 없이 네. 어 소리를 내면 맞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잘 얘기했어요. 네. 아 소리를 편하게 내겠다가 네. 턱을 떨어뜨리면 이제 좀 둔탁한 소리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편안한 소리가 아 이렇게 둔탁한 소리로 바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입모양이나 혀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오 소리를 강제로 내면 아 이런 좀 아도 아닌 오도 아닌 바보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그 소리가 이제 뒤집은 씨 이런 발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발음이 요령이 그랬고요. 오늘 훈련하게 될 발음은 이 장모음과 단모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말 장모음이냐 단모음이냐 이 단어 때문에 장모음 단모음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는 그냥 장모음은 길게 하면 되겠지 단모음은 네. 짧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도대체 얼마나 길게 해야 이게 장모음이고 단모음은 얼마나 짧게 해야 되느냐 이런 예 이런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제가 책을 쓰면서도 이렇게 쉬운 걸 해가지고 책 쓰고 팔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뭐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장모음 이의 요령은 뭐냐면. 이를 두 번 발음하는데 첫 번째 이가 조금 더 높은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장모음은 이 이렇게 무한정 길게 하는 발음이 아니라 첫 음이 좀 높은 이, 네. 두 번째가 낮은 이. 그러면 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이어서 하면 이 이렇게 되는 게 장모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모음은 음 높이가 다른 이가 두 개가 있는 거고 네. 단모음은 그냥 이가 한 번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음이냐 두 음이냐 음악을 좀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장모음 이를 아무리 짧게 하더라도 이 소리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높낮이가 다른 이 소리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beat가 있고 bit가 있다. B-I-T, bit, 짧은 게 있고 B-E-A-T, beat가 있다 라고 하면 beat와 beat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아, 높낮이로 네. 구분하는 그렇죠. 높낮이로 구분하는 거죠. 예. 저 혼자 다 떠들 뻔했어요. 옆에 있는 김당희 학생 무시하고 저 혼자 계속 떠들 뻔했어요. 그러면 이 장모음을 한번 해볼까요? 네. 당희 학생이 이 네, 맞아요. 그게 다예요. 한 번만 더 너무 싱거우니까 네. 한 번만 더 이 네, 맞습니다. 이 딱 그 느낌이 장모음이에요. 그리고 단모음은 그냥 이 네,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럼 단어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단어가 beef예요. beef입니다. 소고기인데 자, 장모음을 한번 나영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beef 네, beef beef 네, 그죠. 근데 만약 이걸 짧게 단모음으로 읽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beef 네, 그렇게 되는 거죠. beef beef 근데 길게 하면 beef beef 그렇겠죠. 다음에 3번 단어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단어인데 CHEAP입니다. 싸다라고 할 저렴하다라고 할 때 cheap. cheap. 네. 그런데 CHIP라고 하면 조각이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cheap.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너무 싸네라고 할 때는 한번 발음해 볼까요? cheap. 네, cheap. cheap. 네, cheap. 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조각이다. 감자칩. 우리 감자칩이라는 게 이제 그 칩이 바로 CHIP예요. 그럴 때 그때는 칩. 칩. 한 번이죠. 네. 그 다음에 싸다라고 할 때는 칩. 칩.
네, cheap. cheap. 네, 너무 지금 억양을 너무 많이 주니까 cheap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조금만 앞에 이 발음을 조금만 cheap. cheap. 네, 그 다음에 chip는 cheap. 네, 그럼 구분이 되죠. 네. 네, 구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분하지 않으면 좀 곤란해지는 단어가 19번이네요. sheep예요. 그러면 양이라는 단어가 네. 있는데 양이라는 단어를 잘못 발음하면 ship가 됩니다. 배. 배가 돼버려요. 네. 네, 그래서 긴 발음을 먼저 해볼까요? 나영 학생이. sheep. 네, sheep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배라고 할 때는 sheep. 네, sheep. 한 번에 sheep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할 때는 sheep. sheep. 네, sheep. e 이렇게 sheep. 되죠? sheep. sheep.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06번, 6번 단어 한번 해볼게요. green인데 green 긴 발음은 자, 나영 학생이 한번 해볼까요? 네, green. 네, 잘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발음은 grin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웃음 짓다라는 단어가 되는데 green 이러면 웃음 짓다라는 단어가 되고 녹색이라고 할 때는 green 긴 발음이 되겠죠? 네. green, in, green 이 될 것이고 네. grin 이라고 할 때는 green 네, 쓴 웃음 짓다 이런 뜻일 거예요 아마 green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어를 한 번만 더 해보죠 14번 단어인데 p-e-a-k 그러면 이게 산봉우리 이런 단어가 되는데 P-E-A-K는 eek가 될 거니까 peak. peak. 네, 그 다음에 짧게 발음하면 peak. peak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단어는 이제 쭉 읽어봤고요. 이번에도 텅티스터로 몇 개만 연습을 한번 해보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처음에 단어를 보니까 EEL, 혹시 장어 좋아해요? 장어요? 장어구이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분들 잘 장어구이 안 좋아해요. 네, 장어구이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EEL 장어라는 네, 단어고 ILL은 아프다. 아프다. 네. 네. 그래서 ILL은 짧은 일예요. 그 다음에 장어라고 할 때는 긴 발음입니다. 그러면 EEL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나영생이 일. 네, 잘했어요. 일. 그죠? 네. 근데 아프다라고 할 때는 일. 네, 일. 한 Ill. 번이니까. 그러면 ill, ill. 번갈아서 한번 해볼까요? ill, ill. 네. 그럼 잘못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장어도 아프게 되고 아픈 것도 장어가 되고 네.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heep는 아까 했던 것처럼 sheep. sheep. 그 다음에 ship는 sheep.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the ill is ill and the sheep is in a sheep.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학생이. The ill is ill, and the sheep is in a sheep.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장어는 아프고, 그다음에 그 양은 배 안에 있다. 그렇게 되는 뭐 텅 트위스터인데, 네. 자 앞에 거 ill, ill, sheep, sheep. 자, 그 장어랑 아프다. 그다음에 양, 배 이 네 개 단어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선생님. 전체 문장을요? 네, 전체를 한번 네. 읽어보죠. The ill is ill. And the sheep is in a sheep. 네, 잘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싸다라고 할 때 C-H-E-A-P, cheap가 있고 감자 조각, 초콜릿 조각이라고 할 때 cheap가 있죠. 네. 자, 이번엔 3번 문장인데 A cheap chocolate chip for a busy bees. 자, busy는 바쁘다, 분주한 네. B-E-S, B-E-E-S, 그러면 벌들, 네. 분주한 벌들을 위한 한 싸구려 초콜릿 칩이다. 뭐 그런 표현인데 A cheap chocolate chip for a busy bees. 이렇게 되겠죠.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영 선생이 A cheap chocolate chip for busy bees. 네. 자, bees. 다시 한번 해볼까요? Bees. 네, 잘했습니다. 자, busy bees. Busy bees. 예, 앞에 거는 짧은 이 모음이겠죠? Busy, 짧은 거고 bees. 는 긴 발음. 네. 그러니까 busy bees도 비슷한 발음이고 cheap chip도 비슷한 발음. 네. 네, 좋아. 그다음에 05번. 5번인데 5번이 좀 어려워요. bit. 조금의 a bit of beef. 소고기. 네. 작은 조각의 소고기. a bin. bin이라면 깡통. 뭐, 네. trash bin 그런 말 하죠. 이제 쓰레기통 이런. 예. 네. 조그만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용기를 얘기하는 거고. B-E-A-N은
콩이라는 콩, 네. 그러니까 빈이라고 하면 쓰레기통 같은 이제 용기. 아. 그다음에 beans 그러면 콩. 콩. 그다음에 sheep 이건 배고 sheep 그러면은 양이 되는 거. 네. 그러면 beet, beef, bean, beans, sheep, sheep가 되겠죠. 네. 그래서 a bit of beef, a bean of beans, and a sheep of sheep. 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bit of beef, a bean of beans, and sheep of sheep.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나 영상 한번 읽어볼까요? A bit of beef, a bean of beans, and a sheep of sheep. Sheep. 네, 네. 자, 그 단어 하나만 이 몸이 이, 이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요령은 되게 쉬운데 실제로 네.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짧게 할 때는 bit, 그 다음에 길게 할 때는 beef, bean, beans. 의도적으로 이렇게 짧게 네. 길게를 번갈아서 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좀 어려운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만 더해보죠. 네. 텅트위스트는 없는 건데 어디에 우리가 살다라고 할 때는 L-I-V-E, live. 그 다음에 떠나다라고 할 때는 L-E-A-V-E가 되죠. 네. 자, 그러면 살다라고 할 때는 짧게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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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떠나다라고 할 때는 Leave. 네, leave. Leave. 자, leave를 빨리 해볼까요? Leave. 네,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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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빨리 해도 두 개 음이 있으니까 leave. Leave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L-I-V는 아무리 길게 해도 음이 하나니까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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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eave. Leave. 한 음. 이음으로 할 때는 leave. 그렇죠? Leave. Yeah, leave. Leave.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장모음과 단모음을 했는데 장모음 요령은 첫 음이 높은 E, 두 번째 네. 음은 낮은 걸로 E. 네. 그래서 E, E 이런 느낌으로 한다. 네. 그리고 단모음 E는 그냥 E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E 이렇게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장모음과 단모음 구분한 요령을 연습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방송.